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주요 소식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출시 연기로 어수선한 삼성. 이번에는 갤럭시 탭 S5E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인텔이 준비 중인 차세대 GPU 프로젝트 XE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이수스가 노트북의 열을 잡기 위해 드디어 곰서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과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삼성은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결국 갤럭시 폴드의 정식 출시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이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출시된 갤럭시 탭 S5E의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현재 갤럭시 탭 S5E는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가로 모드로 사용할 때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비드라는 사용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 세로 모드로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가로 모드를 사용했을 때 와이파이가 끊기는 증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샘 모바일에 따르면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확실히 가로 모드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극단적인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신호 강도가 약해지는 등 설계상 와이파이 안테나의 위치가 가로모드, 특히 전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자리 잡는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 관련해 삼성 측과 컨택한 사용자들은 교체품을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가로모드를 할 경우 전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폴드로 인해서 설계 결함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S5E까지 이런 구소수에 오르는 건 좀 타이밍이 그렇네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이 준비 중인 차세대 GPU XE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텔은 금일 오전 FMX에서 개발 중인 XE GPU가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출시될 XE까지 포함하면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RTX 라인 그리고 인텔의 XE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이트레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게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인텔은 FMX에서 레이트레이싱 지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자주 접했던 이 픽사를 예로 들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에서도 이 레이트레이싱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음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데이터 센터 및 영상 산업 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전달하면서 살짝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면 인텔 뭐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이번 내용까지 뭔가 계속 떡밥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살짝 불안하면서도 어쨌든 제대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인텔 테라.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RTX 탑재 노트북을 리뷰로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품에 탑재되는 부품들의 발열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노트북 쿨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부품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특히나 슬림형 노트북의 경우라면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는 자사의 노트북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슬림형의 고성능 노트북들은 제한적인 쿨링 시스템 때문에 좀 더 높은 쿨링 성능을 뽑아낸다는 게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에이수스의 선택은 액체 금속 써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 써멀, 써멀 그리즈 컨덕트 너트를 채택했음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에이수스의 모든 노트북 라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G703 GXR 모델에서 9세대 i9 CPU 탑재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결론은 인텔 보일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영상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